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AMD 소식입니다. 일단 혹시라도 차세대 라이젠 관련해서 희망회로 불태우는 분들이시라면 이 소식 접하기 전에 퓨즈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부터 잊을만하면 온라인 마켓에 등장했던 이 라이젠 3000 시리즈가 이제 출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베트남과 터키의 온라인 스토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지? 능엔콴인가? 하여튼 이 컴퓨터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9개의 모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스펙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없습니다만, 다만 독특한 건 이 와중에 코어수와 클럭 스피드 그리고 TDP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터키의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터키 쪽에는 이 라이젠 5 3600G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어찌 되었든 터키, 태국 두 군데 등록된 걸 다 합치면 총 10개의 모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된 제품 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양쪽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의 코어수와 클럭, 스피드가 동일합니다. 태국과 터키가 가까운가요? 가깝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소식을 접하고 희망회로에 부스터 넣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소식에 부스터 넣는 건 보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굳이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부스터 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입니다. 자, 정리한 스펙 시트를 보면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저도 저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태국과 터키에서 어떻게 동일하게 저렇게 나왔을까요? 출시 전에 제품 스펙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온 걸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라이젠 관련해서 전해드린 뉴스 올해 초와 작년 말 걸 찾아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일단 작년 12월에 아드레드 TV에서 유출된 스펙이라면서 내놓은 라이젠 스펙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러시아의 한 소매점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되었던 제품 관련 내용이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에 나온 내용이 아직까지 돌고 돌아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저 루머고요. 이미 4개월이 넘은 루머가 그냥 계속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냥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 그냥 홍보하고 싶어서 어그로 끌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저도 함께 흥분하고 희망회로 불태우면 좋았겠지만 냉정하게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입장에서 확인하고 전해드립니다. 물론 정말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루머지만 그게 100%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힘드니까요. 어쨌든 기대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